이 그림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세요? 바로 일본의 인기 작가 아야코 로카쿠의 그림인데요. 놀랍게도 그는 미술 전공도 아니고 따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작품들 모두 스케치 없이 즉흥적으로 그리며 사용하는 도구 또한 붓이 아닌 맨손으로 그리는데요. 예술의 전당 아야코 로카쿠의 꿈꾸는 손 전시회에서 직접 작품들을 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치바현에서 태어난 아야코 로카쿠는 10대 후반에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자기 표현 방법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그림을 독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나이 20에 독자적인 화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는 주로 공원에서 아크릴 물감을 맨손에 묻혀 골판지에 그림을 그리는 길거리 예술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2003년 무라카미 다카시의 아트 컴퍼니 카이카이 키키가 주최한 게이사이 아트페어에서 신진 작가로 뽑히게 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국적으로 활동하는 아야코 로카쿠는 스위스 바젤의 볼타 아트페어에 참가했을 때 갤러리 델레이브의 설립자이자 디렉터 니코 델레이브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니코 델레이브는 아야코에게 나는 이 순간부터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을 소장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아야코 로카쿠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야코 로카쿠는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을 오가며 전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종합예술시설인데요. 7개의 공연장과 3개의 미술관이 있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가 쉼없이 열립니다. 내부에는 편의점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최했던 아야코 로카쿠 꿈꾸는 손 전시는 입장하게 되면 핑크색 네온사인의 글씨를 시작으로 아야코 로카쿠의 작품들이 펼쳐집니다. 20살 때 도쿄의 공원에서 라이브로 그림을 그렸던 골판지와 캔버스 작품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인 꿈꾸는 손가락에서는 작가가 어린 시절 알록달록한 색을 더하며 느꼈던 즐거움을 담아낸 작품들과 골판지 외에 티셔츠 양모와 섞어 만든 작은 조각들과 비닐 등 일상 소재를 사용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중 230cm 높이의 소녀와 두 마리의 토끼가 등장하고 360도 회전하고 있는 고스트 래빗 조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인 넓은 세상으로는 니코 델레이브가 마련한 암스테르담 아틀리에의 작업 환경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과 하늘, 태양빛들이 아야코 로카쿠에게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니코 델레이브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공간인 나의 친구들에서는 2010년 아야코 로카쿠와 도쿄의 음악 레이블 콘트라 리드가 함께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인 About Us를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 룸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모티브인 캐릭터 소녀와 골판지로 만든 2m가 넘는 집 그리고 다양한 동물 페인팅이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인 봄의 시작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니코 델레이브와 협업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라믹 도자기 작품의 제작 과정도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콜라보 작품들과 델레이브 패밀리의 소장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3월 24일까지여서 전시는 끝이 났지만 또 전시회를 연다면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아야코 로카쿠의 자유로운 작품들은 답답한 세상살이에 숨통을 트게 해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봄처럼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를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며 자신의 작품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예술의 전당의 아야코 로카쿠의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촬영이 자유로워 거대한 작품들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유롭게 즐기기 좋았던 조금 특별한 전시였습니다. 전시장에서 나오면 작가의 화집과 다양한 굿즈 아이템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의 전당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도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